맞아. 인터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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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A매치 끝나고 이제 중요한 경기 하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7-2라는 대승으로 이겨서 다들 팀 분위기도 좋고 이제 다음 주를 잘 준비할 수 있어서 좋은 승리였던 것 같아요.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로테이션도 많이 하고 많은 선수들이 지금 공격 포인트도 많이 하고 골도 많이 넣고 있는데 일단 수비서부터 골키퍼 선수들도 그러고 다 같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되게 굉장히 좋은 네,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도 경기 나가고 싶었고 저도 네, 경기 뛰면서 좋은 장면도 많이 만들고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아쉽고 어쨌든 팀이 7-2라는 대승으로 이겨가지고 또 다음 주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경기에 나가게 되면 더 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첫 경기였는데 일단 원정에서 저희가 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문제점이나 뭐 잘했던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남은 월드컵 예선에서 좀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술적으로 준비했던 것과 상대팀 선수들이 많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저희도 경기 중에 좀 많은 네, 당황을 많이 했고 선수들이 그렇지만 좀 더 잘하려고 많이 그 상황에서 네,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찾았는데 일단 좀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고 윙백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저도 잘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고 그런 준비를 잘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고 일단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시안컵 전에 왼쪽 윙백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기분을 잘 살려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그 경기랑 상대팀이 아예 다르게 나와서 좀 네, 저희가 전술적으로 좀 많은 네,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솔직히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리그에서도 골도 많이 넣고 있었고 굉장히 감이 좋았는데 일단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쨌든 다 지나갔던 일이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자리에서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승호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굉장히 일단 걱정도 많이 됐지만 어쨌든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승호를 원하는 팀이 있었고 일단 승호가 글로 가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승호가 가서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성실한 선수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걱정도 되지만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건 없어요. 사실 안 아프고 안 아프고 그저 가진 능력을 그냥 후회 없이 다 보여주는 그런 경기만 보여줬으면 네,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 팀을 이적하고 굉장히 너가 힘든 시간을 보낸 것도 잘 알고 그러지만 너가 굉장히 성실한 선수고 너가 굉장히 잘하고 능력 있는 선수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 가서 너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면서 앞으로도 한국 축구에 또 힘을 많이 보태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 동생 응원한다. 화이팅!